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세 번째인 2024 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규모를 6조 9천억 달러로 잡아 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6조 9천억 달러는 올해 예산 6조 3천억 달러보다 6천억 달러 9.5% 늘려 잡은 겁니다. 이 가운데 5조 달러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연방 예산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로 현재보다 1천억 달러 늘려 잡았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연방 예산 가운데 국방안보 예산이 8,850억 달러로 올해보다 3.2% 증가시켰습니다. 비국방 일반 부처 재량 예산은 8,090억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2024 바이든 예산안은 그러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10년간 4조 5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여 3조 달러는 적자 감축에 쓰고 2조 달러는 근래 실패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데 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세를 최소한 25%를 내도록 부과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증세폭인 20%보다 더 늘렸습니다. 바이든 증세안에서는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더라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BBB,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실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축소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대거 되살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2조 달러 이상 투입해 1조 달러는 사회복지 확충에 쓰고 1조 달러는 세제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살리겠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차일드 케어, 즉 자녀 보육 지원에 4천억 달러,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구하는 데 4천억 달러, 국가 유급 휴가 도입에 3,250억 달러,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에 3,000억 달러, 노년층 홈케어에 1,500억 달러, 공공주택가 렌트비 지원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만료된 CTC, 즉 부양자녀들에 대한 텍스 크레딧 연 3,000 달러 내지 3,600 달러를 3년간 다시 시행하는 등 세제 지원에도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부자 증세와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담은 바이든 예산안은 DOA, 즉 도착 즉시 폐기라고 일축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위주로 하는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어 마라톤 예산 투쟁과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를 둘러싼 정면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